자, 그 FRM 파트 2에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 매니지먼트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모두 이거 13번을 오프라인에서 하게 돼 있는데, 13번이면 39시간인데, 그 39시간 동안에 주제를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경험상 보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나가면 그 13번에 커버가 돼요. 그 39시간에 커버가 되는데, 근데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이제 그 여유, 만약에 13번을 커버가 안 되게 되면 보충으로 온라인을 이렇게 이제 올려 놓을 테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내그 공부해야 될 주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교재가 그 2019년도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2020년도 교재가 뭐좀 있으면 나올 텐데, 그게 나오게 되면 하여튼 2020년도 교재로 바꿔서 갈아탈 거예요. 근데 주제 자체가 바뀌지 않은 주제들은 뭐 2020년 교재가 나오더라도 페이지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다시 또뭐 공부를 해야 될 이런 이유는 없고, 2020년도 교재가 나오게 되면 그 교재의 순서대로 다시 한번 어쨌든 순서대로 그 교재 순서대로 2019년도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이어서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FRM이 지금 약간 그 2020년도 시험은 이런저런 변동사항이 많이 좀 있어요. 과목도 변동사항이 좀 있는데, 근데 크레딧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그 챕터가 두 개가 빠졌고, 2019년도 교재에서 다루었던 게 2020에서는 빠졌어요.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 들어오는 게한 챕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빠져나오고 하나가 들어온다. 이러는데. 근데 그 하나가 들어오는 것도 그 파트 2의 다른 과목에서 하던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다른 과목에 있던 내용을 크레딧 쪽으로 옮겨왔을 뿐이라서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파트 2에서 내용이 추가됐다. 그런 건 아니고. 크레딧에서 어쨌든 빠지는 그런 두개 있습니다. 자, 19년도 교재 기준으로는 그 리딩 18에 나와 있는 Classification and Key Concept of Creditness, 이거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따로 우리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또저 뒤로 가시면 리딩 29에 나오는 Default Probabilities, Credit Spread and Funding Cost가 있는데 이것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다룹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도 그 리딩 29에 나오는 요 내용들은 사실은 그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의 일종의 약간의 써머리 내지는 복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뭐좀 리던던트한 그런 챕터였는데, 그 보니까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거는 시험에서 내용에서 빠졌더라고요.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개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도가 나가는 거를 요두 개를 뺀 걸로 일단은 진도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뭐 불행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 크레딧 리스크의 챕터가 이렇게 리딩별로 이렇게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나열되어 있는 게그 사실은 맥락하고는, 공부해야 되는 맥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끔 막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순서대로만 따라가게 되면 되겠네, 리딩별로만 따라가면 되겠네, 이렇게는 되게 그 나중에 방황을 하면서 막 연결이 안 되고 막 섞이게 됩니다, 짬뽕으로.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카테고라이제이션이 좀 필요한데, 아, 이런 챕터는 이런 내용과 관련된 거군. 그 다음에 이 챕터는 이런 내용과 관련된 거고, 이 챕터는 이런 내용과 관련된 거군 해서 카테고리 주제를 크게 한 4개 정도 카테고리로 만들어 볼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거는 따로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 그런 그 분류표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희는 수업을 그렇게 좀 카테고라이제이션 중심으로 해서, 자, 지금부터는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온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카테고리에 맞춰서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뭐 제일 쉽게 간단하게만 보게 되면 지금 그 리딩 16에 나오는데 크레딧 디시즌하고, 크레딧 17에 나오는 크레딧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18은 이제 빼버리면 되고요. 그러면 16하고 17에 해당되는 거는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냥 아주 인트로덕션, 크레딧리스크가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리딩 10, 특히나 리딩 17에 나오는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거의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크레딧 애널리스트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라는 것들은 이제 뭐 역할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서 사실은 거의 시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아주 이것도 보면은 제가 생각에 좀 리던던트한 주제인데,
그때 16, 17에 인트로덕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9에 해당되는 그 레이팅 어사이먼트 메토돌리지는 이거는 완전 통계예요. 그것도 이제 기본 통계를 하는 게 아니고 응용 통계를 가지고 부도 확률을 예측하는 방법론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조금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긴 하는데 문제는 여기 19에 나오는 챕터의 통계적 테크닉들을 갖다 다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대학원에서 한 학기 정도 수업을 들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걸 한 챕터에다가 온갖 걸 다 모아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리딩 19는 저 뒷부분에 가서 마지막으로 암기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갖다 다 일일이 에브리 디테일 알 필요는 없고 얘는 그냥 거의 암기 챕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할 일도 없어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그 부도 확률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계량적으로 뭔가 접근을 해서 그 숫자를 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아니고 이런 방법론들이 있어요라는 방법론들에 대한 얘기만 계속 진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론들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에요.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그리고 사실은 그 하나의 테크닉을 갖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맨 마지막 시간에 그냥 아 이거는 암기 챕터처럼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리딩 20이 좀 어려워져요. 리딩 20이 근데 더 코어입니다. 사실은 그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챕터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딩 20 챕터예요. 리딩 20 챕터에서는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부도 확률을 구하는 방법론이 어떤 게 있나요? 이걸 이제 여기서 공부할 거라서 이거 리딩 20은 좀 아주 정성 들여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딩 21도 spread risk and default intensity 모델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모양이에요. 이건 이제 reduce form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것도 마찬가지로 부도 확률을 한번 추정해 보는 모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도 확률을 추정한다기보다는 언제 부도가 날까를 추정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이 챕터 그러니까 credit risk and credit derivative라는 리딩 20은 말 그대로 부도 확률을 추정하는 모양인데 왜 부도가 나나요?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면 부도가 나나요? 그게 아까 리딩 20에 대한 이야기라면 리딩 21은 언제 부도 나는 겁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포커스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뭐 어쨌든 그 20과 21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챕터들이고요. 약간은 계량적인 그런 계산하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리딩 20에 포트폴리오 크레딧 리스크가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 크레딧 리스크는 모형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그 신용 위험을 측정하는 이런 솔루션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솔루션들에 대한 소개가 여기 좀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아 이런 솔루션들이 되게 많이 있군. 여러 가지 들어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리스크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모형도 있고 이런 모형도 있고 이런 모형도 있고 맞아 그런 모형들이 다 있어요 라는 걸 딱 아마 그 이 상업화되는 모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여기서 좀 그런 걸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에 나오는 structured credit risk 이게 사실은 좀 뜬금없이 들어와 있는데 이 structured credit risk는 저 뒷부분으로 가서 나중에 securitization이라는 쪽으로 가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왔어요. 그래서 23은 어쨌든 securitization이라는 자산 유동화 쪽으로 가서 공부하는 게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counterparty risk, netting, 그 다음에 collateral 이렇게 리딩으로 계속 나오는 credit exposure, counterparty risk intimidation 자, 이런 것들까지는 전부 다 그 주제가 그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을 측정한 그러니까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자, 익스포저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리딩 30하고 31, 32 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들도 리딩 30은 부도 확률과 익스포저 두 개 합쳐진 개념이고 그다음에 롱웨이 리스크도 되게 비슷한 개념이고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뭐 섞여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부도 확률과 익스포저 같이 섞여져서 나오는 컨셉이 리딩 30과 리딩 31이에요. 그리고 32 챕터에 이제 이 그 스트레스 테스팅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스포저와 관련된 이야기고 하여튼 요렇게 뭐 안 받아지셔도 돼요. 나중에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짬뽕들이 막 되어 있습니다. 주제들이 보면. 그래서 나중에 좀 묶어서 자 이거는 익스포저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지금부터 이 챕터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익스포저만 모으고
그다음 부도 확률과 관련된 그런 이책도 입체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또 모으고, 그다음에 익스포저하고 부도 확률을 두 개를 동시에 다루는 그런 이책도 입체도 이렇게 모으고, 그다음에 자산 유동화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거 이렇게 또 모으고,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를 갖다 이렇게 좀 묶어서 공부를 해야 그래 길을 잃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교재는 그런 식으로 좀 규제별 카테고라이션이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그냥 그 챕터가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이게 어디에 속하는 컨셉이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서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리고 그 크레드니스크가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30%는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목이고, 그리고 이게 되게 휘발성이 강해서 듣고 난 다음에 잘 까먹어요. 분량도 되게 많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한번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좀 복습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꼼꼼히 이렇게 다 읽어가면서 그 모든 내용을 갖다 다 이해한다 그럴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그 스웨츠 노트에 나오는 모든 말들 한마디 한마디 문장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정말 모든 문장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뭐 암기하듯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스웨츠 노트에 나와 있는 요 문장 그대로 또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시험에 나올 확률은요 0%입니다. 0%. 그러니까 그 이 스웨츠 노트는 가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라는 그 코어 리딩 북이 있는데, 코어 리딩 북에서 이 가프가 주장하고 있는 러닝 아웃컴, 학습 목표에 맞춰가지고, 서머리를 해놓은 게 이거란 말이죠. 이 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서머리 북이에요. 그냥 요약집인데, 이 요약집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그냥 딱 따가지고 시험에 낸다? 절대로 그러지 않다고요. 그리고 그 요약집은, 원래는 그 코어 리딩이랑 원본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원본 책을 갖다가 여기 러닝 아웃컴에 맞춰서 요약을 할 때는 요약은 전부 다 스웨트에서 했습니다. 카필란의 고수 교수들이. 근데 이제 그걸 요약을 할 때는 그 플레저리즘에 걸리면 안 돼요. 표절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원문 내용을 갖다 그대로 가져오지 못하고 그 원문 내용을 갖다 좀 서머리 하면서 이 요약한 사람인 교수의 말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 해놨다고요. 근데 그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너무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면서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아예 그냥 필요한 내용을 갖다 막 빼버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좀 그래도 의지하고 가야 될 교재에 이게 맞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100% 몰입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말, 문장이 정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컨셉, 그리고 중요한 컨셉, 중요한 공식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는 게 시험 목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하고요. 강의도 거기에 맞춰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제가 이거 안 보셔도 대로 가끔 스킵하시라고 할 거예요. 하는 이유는 그 문장 시험 논리 절대로 없다고요. 그 패러그램의 시험 논리 절대로 없어요. 그 패러그램은 그냥 비유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쓴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왜 그게 몰입을 해가지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그 어떤 이 서머리한 사람의 교수가 빗대어서 설명한 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다 몰입을 해가지고 막 그 시간 보낼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걸 스킵한다 이러진 않을 거고 대부분 중요한 내용들은 다 이야기할 거예요. 좀 모던 이나브로 필요한 이상으로. 근데 또 그 너무 지나치게 또 깊이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는 것들은 적당한 선에서 끊으면서 우리가 진도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문장은 이미 파트 1에서 저런 것 같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중요한 컨셉이나 내용들은 제가 밑줄 그으세요라고 하기도 하고 읽으면서 이렇게 나갈 테니까 제가 읽거나 밑줄 그으라고 하거나 별표하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돌아가셔서도 여러분 내 머릿속에 좀 연결하면서 그걸 기억에 좀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리딩 16을 볼까요? Credit Decision이요. 페이지 1페이지. 1페이지 이제 Credit Risk Evaluation 한번 봅시다. Credit Decision이라는 거는 신용의 승인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의뢰를 갖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용 승인을 해 Credit Approval, 신용 승인을 해줄까요 이런 이야기인데 뭐 쉽게 생각하면 뭐 돈을 빌려줄까요 이런 의미하고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모듈 16.1의 밑에 credit risk를 보시면 credit is agreement where one party receives something of value and agrees to pay for a good or service at a later date
그러니까 뭔가를 받고요. 어떤 가치 있는 걸 우리가 받고 그 가치에 대한 대가로 나중에 뭔가를 줄게요 라고 하는 그런 agreemental credit이라고 한다. 뭐 신용거래죠. 한마디로 말해 신용거래.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다음에서 그 박사모자 바로 밑에 그 credit risk는 the probability that a borrower will not pay back a loan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a credit agreement. 그런 credit agreement에 이제 나와 있는 조건에 맞추어서 우리가 뭔가 payback을 해야 되는데 그 payback을 하지 않을 위험을 credit risk라고 합니다. 그리고 the risk can result from 이런 것들 때문에 credit risk가 발생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점 찍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점 찍은 것들이 전부 다 credit risk의 소스입니다.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하는 원천이에요. 첫 번째 점을 보시면 default on financial obligation. financial obligation은 우리가 금융거래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금융거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금융거래니까 뭔가 돈을 빌렸거나 또는 뭐 줘야 될 게 있는 경우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default하는 경우 default를 우리는 또 크레딧 리스크라고 합니다. default는요, 우리말로는 그냥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그래서, default 하면 이거 부도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default는 그냥 채무불이행. 돈을 갖다 갚지 않았군. 아직 그런 default 상태는 돈 안 갖고 있는 상태. 그게 default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financial obligation, 금융거래에서 내가 뭔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 이게 또 credit risk고. 자, 이것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확률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 그게 이제 probability of default인데 이게 credit risk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중요한 컨셉입니다. probability of default. 그 다음 두 번째 an increased probability of default on financial obligation. 그리고 이 financial obligation 금융거래에서 뭔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default 확률이 그게 상수가 아니에요. default 확률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확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굿뉴스인데 디폴트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 대단히 나는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디폴트 확률이 변화하는 걸 갖다 우리가 좀 추정해야 되는데 디폴트 확률이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이런 것들이 크레딧 리스크에서는 또 중요한 그 테스트해야 될 주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서 more severe loss than expected due to a greater than expected exposure at the time of default. 자, 이게 그 예상된 것보다는 더 많은 손실이 나타나는 경우 이것도 크레딧 리스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예상되는 손실보다 더 많은 손실이 나타나는 이유가 due to 다음에 보게 되면 greater than expected exposure at the time of default. 어? 크레딧 익스포저가 원래는 이 사람이 부도가 날 나 그래 상대방이 부도가 날 때 내가 이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익스포저의 크기가 대충 100 정도 될 줄라 생각했는데 디폴트 날 때 보니까 100이 아니고 100보다 훨씬 더 큰 숫자만큼이 익스포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손실이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크레딧 익스포저라는 게 상대방이 디폴트가 나게 되면 내가 잃을 수 있는 그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데 채무 불이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건데 그게 뭔가 예상보다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요 세 번째 쯤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크레딧 익스포즈의 불확실성이에요. 크레딧 익스포즈의 불확실성. 이거 되게 중요한 컨셉이고 이 크레딧 익스포즈의 불확실성이 주로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장외 파생 거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남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이런 거는 크레딧 익스포즈가 뻔해요. 빌려준 돈이에요. 그거 상대방이 디폴트 나게 되면 그럼 나 그 돈 못 받아요. 익스포즈가 뻔하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외 파생 거래를 하게 되면 장외 파생 거래는 제로섬 게임이고 누가 얼마를 돈을 따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상대방이 디폴트가 났을 때 생각보다 내가 돈을 많이 딴 상태고 그때 상대방이 디폴트가 났다 이러면 생각되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점에 해당되는 게 크레딧 익스포즈의 불확실성을 말해요. 그 크레딧 익스포즈가 불확실하니까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점에 보게 되면 more severe loss than expected 또 예상도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나왔는데 왜 예상되는 손실보다 더 많은 손실이 나왔을까요? 보니까 due to lower than expected recovery at the time of default 회수율이 상대방이 디폴트가 났는데 디폴트가 나게 되면 내가 몽땅 돈을 다 잃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회수를 할 텐데 일부 회수할 텐데 그 예상됐던 것보다는 회수가 훨씬 더 덜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게 되면 손해가 많이 나게 되겠죠. 이렇게 그
1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1이라고 하게 되면 1에서 회수율을 뺀 거를 loss given default라고 하는데 요 네 번째쯤에 해당되는 거는 loss given default라는 LGD의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쯤에 찍은 게 default on payment for goods and services already rendered다. 이걸 settlement risk라고 한다. 자, 이거는 이미 누군가가 재화와 용역, 우리가 경제학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goods and services가 이제 재화와 용역이란 말이죠. 뭔가 재화와 용역을 상대방한테 내가 줬어요. 배달을 해줬다든지 뭔가 해준 거예요. 물건을 갖다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결제를 안 해준다. 이런 것들은 settlement risk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 credit risk는요, settlement risk는 안 다뤄요. 안 다루고 그 앞에 나오는 위에 나오는 점 4개 찍은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이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그 파트 1에서 공부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쉬운 거요. 이것도 이제 파트 1에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credit risk와 관련된 게 그 아주 짧게 이제 밸류에이션 쪽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예를 들은 게 복권 당첨금이 있고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당첨될 확률이 있어요. 당첨될 확률은 1%. 근데 뭐 복권에 당첨되었다라고 해서 이거 돈을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보니까 또 세율이 있어요. 세율 30%.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상되는 expected 돼 있는 캐시플로우 한번 구해볼까요? 예상되는 현금흐름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 기대 현금흐름. 내가 만약에 이 복권을 샀다라고 하게 되면 간단하죠. 그냥 100억. 자, 당첨금 100을 받을 확률은 1%고 1%로 우리가 그 당첨금을 갖다 받게 되면 그걸 갖다 다 받는 건 아닐 테니까 이래서 세금 0.3만큼 뺀 거 받을 거예요. 이럴 거예요. 그러면 기대 현금 흐름은 0.7억이고 이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제 자, 제가 상대방한테 이거는 복권 당첨에 대한 이야기고 상대방한테 이때는 돈을 빌려줬어요. 대출했습니다. 대출을 100억 해줬어요. 자, 상대방의 디폴트 확률이 있습니다. 그냥 부도 확률이라고 쓸게요. 채무 불이행 확률인데 어쨌든 그냥 부도 확률이라고 쓰겠습니다. 1%. 근데 부도가 났다라고 해서 이거 돈 다 잃는 건 아닙니다. 그 좀 회수할 수 있는 회수율이 있어요. 부도가 났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만약에 회수한다면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는 거야? 회수율을 갖다가 뭐 예컨대 30%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런 거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Expected loss요. Expected loss. 뭐 정확히 말하게 되면 이거는 당첨에 대한 캐시플로우니까 우리가 만약에 당첨된다면 얼마만큼 캐시플로우가 발생합니까? 이런 이야기니까 이거는 그러면 부도가 발생한다면 얼마만큼 돈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러면 뭐 좀 정확히 말하자면 expected default loss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건 expected default loss라고 쓰질 않고 이거나 이런 거를 우리는 expected credit loss라고 씁니다. 근데 이거 줄여서 안 써요. 그냥. 어차피 부도라는 디폴트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손실이 난 거니까 이거 그 디크레딧만은 줄여서 안 씁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얼마일까요? 이거는 자 100억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디폴트 확률은 1%라고 했고요. 곱하기 자 1% 확률로 디폴트가 나게 되면 돈을 다 잃는 건 아니고 회수할 수 있는 게 따로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0.3만큼을 내가 잃게 될 거고 아 그러면 이게 0.7억이 있잖아요. 그죠? 예상되는 손실이에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100억과 같이 있잖아요. 요 디폴트 프로버빌리티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을 이거를 exposure at default라고 하고 부도 위험 노출되어 있는 금액 요
EAD라고 씁니다. Exposure Default. 자, 그 다음에 1%에 해당되는 거를 Probability of Default. 여기는 줄여서 PD라고 씁니다. Initial로. 그 다음에 요, 여기 나오는 이거는 자, 회수율을 영어로는 recovery rate라고 하고요. 그러면 1에서 recovery rate를 뺀 거를 loss given default. 니까 부도가 났다는 전제하에 손실이 몇 퍼센트나 이런 얘기죠. 이거를 갖다 이니셜로는 그냥 LGD라고 합니다. loss given default. 그러면 요거 세 개 exposure default 곱하기 probability default 곱하기 LGD 이렇게 하게 되면 예상되는 손실이익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 아까 이제 한번 봅시다. credit risk의 소스가 뭐였냐면 이거 첫 번째 게 뭐가 나와있냐면 그 이 default가 일어나는 거예요. on the financial obligation 어떤 금융거래에서 요게 보면 이거 대출이라는 게 financial obligation이죠 지금. 거기서 부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 부도 그 첫 번째 점에서 나오는 거는 부도 확률을 말하죠. 그럼 아까 교재에서 그 다음에 이 부도 확률이 사실은 상수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증가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어쨌든 점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에 대한 얘기는 다 디폴트 프라빌리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 디폴트 프라빌리티에 카테고리에 이제 속하는 여러 챕터들이 쭉 밑에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발련해서 공부를 좀 몇 개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요, 생각보다는 더 많은 손실이 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까 있었습니다. 근데 due to, 왜 그렇게 많이 났습니까? 라고 봤더니요, 예상보다는 부도 시점에서의 exposure가 컸어요. 이런 게 아까 있었어요. 그거는 여기 나오는 exposure default가 지금 여기서는 대출 100억이니까 100억만큼 노출되어 있는 거네 이러지만 이것도 뭐가 있다는 얘기냐 uncertain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뭔가 왔다 갔다 한다는 숫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출은 뻔하기 때문에 숫자가 바뀌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장외파생거래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장외파생거래에서는 누가 돈을 딸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exposure라는 거는 뭔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디폴트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제가 못 받게 돼요. 장외파생 거래가 우리가 딜러와 딜리끼리 거래하는 거래라서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래 상대방 위험이 있다고요. 그래 제로섬 게임이면서 그래 상대방 위험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예컨대 제가 이자를 수합 거래를 했는데 이자를 수합 거래에 제가 돈을 따고 있는 상태인데 그 거래 상대방이 디폴트가 나게 되면 제가 지금 따고 있는 이 계약의 가치를 실현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 익스포저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익스포저의 디폴트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장애 파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OTC 주요부터. 자, 이게 두 개가 메인입니다. 요거 두 개가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예상되는 손실로부터, expected loss로부터 이게 벗어나는 이유가 예상됐던 exposure하고는 다른 exposure가 나오게 되면 벗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상했던 부도 확률하고는 다른 부도 확률이 나오게 되면 또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아까 이거 회수율 recovery rate라고 했는데, 회수율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되게 되면,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예상보다는 더 큰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도 뭐냐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회수율도. 자, 근데 이게 그 이 리커버리 웨이트라는 요 회수율 회수율은 이것도 변수에 모르는 숫자라고요. 움직이는 확률 변수 같은 겁니다. 이 리커버리 웨이트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갈 거냐면 0%부터 100%까지 갈 거예요. 하나도 회수 못했어요. 그다음 100% 다 회수했어요. 이렇게 0에서 100% 사이의 숫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중에서 보게 되면 5%만큼 회수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뭐 50%만큼 회수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어쨌든 이것도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는 확률 변수란 말이죠. 범위가 정해져 있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따로 그 FRM에서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리커버리는요. 이것도 이제 앞에 한 두어 단어를 더 쓸 수가 있죠. 리커버리 앞에다가 뭔가 좀 말을 붙여보세요 하게 되면 앞에다가 이런 말 붙일 수 있겠죠.
로스 아니지 리커버리드 네. 좀 앞 뒤에다 붙이는 건 앞에 붙이는 게 아니고 이것도 기본 디폴트. 자, 이런 말 붙일 수 있을 텐데 부도가 났다는 전제하에 몇 퍼센트 회수하나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리커버리 레이시라는 거는. 자, 근데 부도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죠. 디폴트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수 자체가 몇 개 안 돼. 디폴트 났다는 그런 모수, 모집단이 몇 개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떤 디폴트 난 그 각각의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에서 디폴트가 난 거지, 또는 뭐 어떤 신용 등급에서 또 디폴트가 난 거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텐데, 그 특징별로,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한번 그 의미 있는 데이터를 구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이거는 모수 자체가 되게 몇 개 안 된다고요. 디폴트 난 게. 그래서 이 리커버리 레이트는 주로 다루지가 않고요. 요거는 그냥 대충 우리가 어슘 합니다. 어슘신 해요. 그냥. 가정합니다. 그냥 몇 퍼센트예요? 라고 그냥. 왜냐면 이건 되게 불확실한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의미 있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만한 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슘션을 해서 예, 근데 뭐 40%예요 이런 식으로요. 부도가 난다면 한 뭐 회수하는 거는 40% 정도 회수예요 이런 식으로 마치 상수처럼 앞으로 이제 취급할 거예요 얘를. 그러면 진짜 어렵게 우리가 뭔가 추정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해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는 거지? 얘는 우리가 추정하는 게 좀 우리 범위를 벗어나서 하기 되게 어렵고, 이거 하고요. 익스포저의 디폴트 하고, 그 다음에 부도 확률하고, 이게 우리가 그 FRM 파트 크레딧 리스크에서 공부해야 될 아주 주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다루고 나면,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자산 유동화라는 자본시장으로 디폴트 위험을 갖다가 전가시키는 그런 자산 유동화 행위, 그 나중에 CDO, ABS, MBS 뭐 이런 유형 뭐 이런 종류들 할 텐데 시큐리타이제이션은 이름으로 이 부도와 관련된 위험들을 갖다가 자본시장으로 전가시키는 테크닉에 대한 걸 공부할 거예요. 그게 이제 서브프라임 위기의 단초가 되기도 했긴 했지만. 자, 그래서 지금 교재 그 2페이지에 Credit Risk is Probability라고 되어 있는 그, 또 다시 보시면, 프로페서 노트 밑에요. 점,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에 해당되는 거는 전부 다 디폴트 확률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 나오는 거는, expected exposure가 생각보다는 커졌어요라는 expected exposure, 그러니까 exposure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에 해당되는 거는, recovery가 제대로 안 됐어요라는 recovery rate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네 번째 거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질 않습니다. 거의 안 다뤄요,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다루는 거는 그러면 위에 나오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주로 이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세트먼트 리스크는 아예 안 다룬다고 했어요. 이거는. 자, 내려갑시다. 그 밑으로 내려오셔서. Credit risk arises many personal business concept context. 별로 뭐 중요한 얘기 없는데.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도록 하고. 그 세 번째 쯤에 보니까 좀 볼드로 진하게 트레이드 크레딧이란 말이 있습니다. 트레이드 크레딧. 트레이드 크레딧은 그냥 외상 매출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 채권. 그러니까 외상 매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융 거래가 아닌 다른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 노출 금액 이런 것들을 이제 트레이드 크레딧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외상 매출금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시면요. 점 세 개 찍은 거 바로 밑에. There are two types of risks associated with these transactions. 뭐 어떤 거래든 그 위에 나오는 점 세 개 찍어놓은 거래들이 쭉 있는데 다 보게 되면 회사가 뭘 팔았어요, 뭐 외상으로 뭘 줬어요, 근데 돈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쭉 계속 있습니다. 근데 two types of risks associated with these transactions 이런 유형 거래들과 관련해서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 유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there is a settlement risk. settlement risk, 우리말로는 정산 위험이라고 합니다. 정산 위험. 자, 이 정산 위험은 the risk that a counterparty will never pay for the goods and service. 그러니까 뭔가 재화와 용역과 같은 이런 서비스를 받았는데, 받고 그걸 갖다가 갚지 않는 것. 뭐, 뭔가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물건을 샀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물 거래를 우리가 했는데, 거기서 뭔가를 돈을 주지 않는 것. 이런 걸 갖다가 settlement risk라고 합니다. 금융거래에서 settlement risk는 주로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swap 거래에서 나와요. swap 거래. 이자율 swap 같은 걸 하게 되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갖다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저는 뭐 고정금리를 상대방한테 줬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변동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물론 이제 이자율 수합은 그걸 네팅해서 이제 받게 되겠습니다만, 커런시 수합 같은 경우는 네팅이 없어요. 제가 원화로 상대방한테 이자를 받고, 대신 저는 달러로 상대방한테 뭔가 이자를 주게 돼 있는데, 상대방은 저한테 원화로 이자를 뭔가를 줬어요. 근데 저는 달러로 뭔가 또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준다.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세틀먼트 리스크고, 세틀먼트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는 게 외환거래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통화와 통화의 교환에서.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 크레딧에서는 세틀먼트 리스크는 안 다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무와 펀더멘탈, 그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financial obligation that arise from loan agreement. 자, 이 settlement risk는 물물교환처럼 뭔가 내가 받았는데 뭔가를 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settlement risk고, 그거 말고도 좀 더 근본적인 영역으로 좀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금융거래를 뭔가 했어요. 근데 금융거래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뭘 주기로 약정한 금융거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약정한 금융거래는 재화와 용료를 갖다 지금 내가 뭔가 상대방한테 줬으니까 물물교환하듯이 뭘 주세요, 이런 류의 거래하고 의미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교환의 의미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요. 지금 immediate, 지금 당장 교환합시다,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게, financial obligation은 예컨대 대출을 우리가 하게 되면 당장 이자와 원금을 받냐, 그런 건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자를 받고 원금을 받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뭔가 돈을 주고 받는 거예요라는 거는 obligation의 유형으로 본다면 한 유형에 속하는 거고, 당장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고 이래요. 좀 더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고 하게 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지금 당장 뭘 받는 건가요, 나중에 받는 건가요, 기간에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받을 게 있는 그런 금융거래, 이거는 좀 더 펀더멘탈, 아주 근본적인 거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트먼트 리스크는 그냥 그 간단하게 그 굿즈 앤 서비스와 같은 물물 교환 또는 파트 형태로 뭔가 주고 받아야 될 때 뭔가를 안 주는 위험이에요, 이런 것들이 세트먼트 리스크라고 말할 수 있고, 좀 더 그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파이낸셜 오블리게이션, 금융에서 금융 거래를 우리가 했는데 뭔가 금융에서 의무를 지난,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는 의무를 지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아주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근본적인 펀더멘탈에 해당되는 그런 또이 위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트먼트 리스크는 그냥 바로 당일날 뭔가 결제해야 되는 거고, 파이낸셜 오블리게이션은 당일날 결제가 아니라 시간을 좀 지나면서 나중에 뭔가 할수 있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파이낸셜 오블리게이션이에요. 그리고 저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의 오른쪽 끝에 Banks cannot avoid credit risk. 은행들은 이런 뭐 credit risk를 없앨 수가 없죠. 그래서 It is central to their business. 이 credit risk라는 게 은행 입장에서 보게 되면 central business입니다. 핵심 사업이에요. 돈 빌려주는 게. 그리고 there is no cash and carry model in banking. 뭔가를 돈을 갖다가 물건을 잡고 물건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홀딩하고 있다가 나중에 파는 위에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는 없죠, 은행은. 그래서 cash and carry라는 게 뭔가 우리가 그 제품 같은 걸 들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갖다 파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거예요,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이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금융에서는 이제 cash and carry는 그런 식으로 쓰지 않고 파생상품에서 캐시 앤 캐리 모델이라고,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현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현물을 나중에 판다라고 약속하게 되면 얼마의 가격으로 팔면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이제 약속하길 프라이싱 할 때에 그때 캐시 앤 캐리 모델을 써서 모형처럼 지금 이걸 들고 있으면서 나중에 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들고 있는 기간 동안에 보유 비용을 감안해서 파는 가격을 정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그 아마 그 파트 1 파이낸셜 프로덕트에서 forward price 또는 futures price 구할 때 이런 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물을 보유하고 그걸 갖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 파는 거예요. 이런 류의 비즈니스는 안 하죠, 이제, 은행은.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문장에서 because banks cannot avoid credit risk, they must manage the risk through credit analysis and the use of risk mitigants such as collateral and loan guarantee. 그래서 은행은 이런 신용 위험을 갖다가 뭐 당연히 부담을 하면서 그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받는 사업이긴 한데, 근데 관리를 해야죠.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 뭐 담보라든지 또는 위험의 경감 수단 같은 다른 경감 수단을 이용해서 신용 위험을 갖다가 관리를 합니다. 자, 페이지 좀 넘기셔서 그 3페이지 한번 보세요. Credit Risk Evaluation Component에서요.
The four primary components of a credit risk evaluation. 네 개의 중요한 그 구성 요소가 있는데, credit risk 평가할 때에. 얘가 이제 그 credit risk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 그래, 상대방의. 그 평가할 때 네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the borrower's capacity and the willingness to repay the loan. 그러니까 차입자가 가지고 있는 돈 갚을 수 있는 능력과 돈 갚고자 하는 의지, 이거 두 개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capacity and willingness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capacity는 말 그대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얼마만큼 그러면 이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며, 이런 것들이 이제 capacity에 대한 이야기인데, willingness는 돈 갚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credit risk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상대방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지가 있나? 이게 아주 어려워요. willingness가. 그래서 그 이 willingness to repay the loan은 좀 주관적인 영역이고, 이거는 credit risk management에서 안 다룹니다. 저 사람이 돈 갚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래서 capacity와 관련된 거 다룰 거예요, 다. 그 capacity와 관련되는 게 부도를 갖다가 그 좀 객관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부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도의 확률이라는 거는 capacity와 willingness가 두 개 합쳐가지고 부도 확률 이렇게 되겠지만, 그 willingness라는 돈 갚고자 하는 의지가 이 사람 얼마만큼 있는 거지, 그걸 알 수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willingness는 일단은 차치하고 capacity만 가지고서는요, 가지고 부도 확률을 우리 한번 평가해 보는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공부할 거예요, 이제. 자, 1번 옆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1번 옆에다가 돈 빌려간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걸, 자, 이 사람이 누가 돈을 빌려갔나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거를 issuer. 있으면 issuer는 채권 발행자라는 뜻입니다. bond issuer. 그러니까 issuer specific. 스페셜 팩터. 또는 뭐 이슈란 말이 채권 발행자란 뜻으로 이렇게 써서 본드 이슈란 뜻으로 제가 썼는데, 이게 아니면 그냥 바로라고 써도 돼요. 바로 스페셜 리스크. 그 차입자가 어떤 돈 빌려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차입자가 어떤 사람이죠? 그 차입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평가해야 될 팩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 2번에서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its effect on borrower's capacity and the willingness to repay the borrower the fund. 자, 2번은 외부 환경 요인이죠. 이 차입자가 돈을 갚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평가해 볼 요인들이 되게 많이 있을 텐데, 얼마나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근데 그 능력들이라는 게 외부 환경에 따라서 external factor 또는 external environment. 외부 환경, 이 외부 환경에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에서,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edit instrument. 자, 이거 세 번째 해당되는 거는 그 돈을 빌려간 그게 뭘 통해서 빌려간 거죠? 이거예요. 본드를 통해서, 채권을 통해서 빌려간 건가요? 아니면 대출을 통해서 빌려간 건가요? 아니면 또 대출을 통해서 돈을 빌려갔다라고 하게 되면 담보를 설정하고 빌려갔나요? 담보 없이 빌려갔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세 번째 요인을 issue specific factor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issue는 채권 발행물이라는 뜻이에요. 채권 발행물. 자, 어떤 채권이 발행된 거죠? 그런 얘기라고요. 담보부 채권이 발행되었습니까? 아니면 담보 없는 순수 신용채가 발행이 되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여기는 채권, 이슈는 채권 발행 회사를 말하고, 채권을 발행했다는 건 돈을 빌렸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어떤 채권 발행했나요? 이런 얘기가, 또는 어떤 대출인가요? 그게 이제 이슈 스페시픽 팩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네 번째 나오는 게 저기 밑에 내려오시면 The quality and adequacy of risk mitigants such as collateral credit enhancement and loan guarantee. 자, 이런 게 그게 네 번째가 어떤 위험 경감 조건을 붙였나요? 라는 risk mitigant가 있어요. 위험 경감 조치. 리스크를 줄이는 조치가 뭐 해놨습니까? 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뭐 담보를 잡을 수도 있고, 제3자 보증을 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있을 거예요. 리스크 미리건트는.
자, 그래서 크레딧리스크를 평가할 때는 일단은 돈 빌려간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 요인들이 어떻게 있는 거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지, 이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채권 발행물이 가지고 있는 또는 대출이 가지고 있는 그 개별적인 조건들이 어떤, 그 부채적 조건들이 어떤 게, 그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거 크레딧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경감 조치가 뭐가 붙어 있는 거야, 제3자 보증이 붙어 있는 거야, 담보는 받은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쭉 분석을 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우리가 그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주로 안, 이것도 또 안 다룰 게, 요거 안 다룰 거예요. 요거 두 번째 거. 원래는 신용 위험이든 아니면 뭐 시장 위험이든 리스크 관리를 잘하려고 하게 되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죠. 요거 발행해서 발행한 돈 차입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 더 잘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차입자 관리 능력이라는 게 이런 환경 요인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분석을 해야죠. 이런 환경에 따르면 이런 산업은 괜찮을까요? 자동차 산업은 괜찮을까요? 아니면 뭐 건설 산업은 괜찮을까요? 이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야 되는데, FRM에서는, 교재에서는, 시험에서는 이런 걸 안 다루고, 이건 안 다루고, 실무에서는 이게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지표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우리한테 돈을 빌려가는 쪽에 보니까 건설업종인데 그 건설업종이 좀 괜찮을까? 이런 것도 잘 분석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 아주 열심히 분석해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분석을 잘 안 해요. 오히려 투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채권 들고 있는데 건설업종의 채권을 들고 있다든지, 또는 뭐 유통업의 채권을 들고 있다든지, 그게 그 채권의 앞으로 퀄리티나 가치가 외부 환경 요인, 그 시장 금리라든지 또는 뭐 이런저런 무역 분쟁이라든지 뭐 그런 게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런 걸 갖다 있잖아요, 그죠? 잘 막 분석을 합니다. 이것도 분석하고, 여기도 분석하고, 이것도 분석하고, 둘 다 분석하죠, 이제. 그 보면. 그 리스크 관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해야 돼요. 이걸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리스크 관리 쪽 이런 걸 안 한다고 해야 돼요. 그 외연을 좀 넓혀야 돼요. 리스크 관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마이크로하게 주로 상품 쪽만 들입다 들여다봐요. 상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투자 상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 한번 평가 볼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전체 그 우리 들고 있는 대출이나 또는 채권이나 주식의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량적으로 접근을 해서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서 얘들의 가치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고 시장에 관찰되고 있는 그냥 주가의 움직임 또는 금리 움직임 이런 걸 보고 어느 정도 리스크가 커지고 있나 작아지고 있나 계속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이 주가나 또는 이자율이나 환율이 변동하는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그 이코노믹 팩터에 대한 분석은 별로 없고 그냥 움직이는 주가의 움직임을 보고 또는 금리의 움직임이나 환율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 포트폴리오가 얼마만큼 위험한 거지 이런 식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좀 더 외연을 넓혀서 그 거시경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분석하는 그런 쪽의 안목을 많이 길러야 됩니다. 자, 좀 쉬었다 합시다.